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유월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부를 텐데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해달 별들과 열한 별따니 요셉에게 경배한 꿈은 온 세상의 지리자로 세우신단 약속이었네. 약속 믿은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네. 친구들 누구예요? 예, 맞아요. 우리 꿈쟁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죠. 친구들, 노예가 뭐예요? 예, 맞아요. 바로 종이에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네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곳 이집트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너희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만일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도 않는다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뭐라?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다고? 으하하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일강은 우리의 위대한 신이 지키는 강이다.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는 것이야? 듣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친구들,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궁을 빠져나간 후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자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이봐, 소식 들었나?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한 소식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소식이 정말이란 말이야? 아, 정말 모세의 예언이 사실이었어? 온 애굽 땅은 모세의 이야기로 술렁술렁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했답니다요. 그래서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당장 먹을 물조차도 없다고 난립니다요. 하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흐른 뒤 모세는 다시 바로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뭐라고? 개구리? 개구리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 같으냐?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도록 하여라. 아, 바로 왕이 마음을 너무너무 굳게 닫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개굴개굴 집집마다 개구리로 가득 찼어요. 밥그릇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개구리, 화장실에도 개구리, 거실에도 개구리,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바로왕의 궁에게 또 바로왕의 침대에도 개구리가 태어났지 뭐예요? 모세, 내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 너희 하나님에게 가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해라. 드디어 바로왕이 항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다 없어져도 바로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이 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떼를 보내서 일곱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모두 죽는 재앙이 왔어요. 여섯 번째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막 쏟아져 내려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물이 다 죽는 재앙을 주셨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은 곡식을 다 먹어버렸지만 바로왕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지켜주셨거든요. 이보게, 우리는 재앙으로 이렇게 괴로운데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재앙을 피해서 갔대.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지도 몰라. 아유, 맞아. 우리가 왕과 신하들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바로의 궁에서도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재앙 때문에 가축이 부촉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은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왕이시여. 듣기 싫어.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까 모두 조용히 하거라. 바로 왕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왕에 보냈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태양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것입니다. 뭐라고? 태양을 어둡게 한다고? 응, 우리가 믿는 태양신은 위대한 신이야. 어림없는 소리 말고 당장 물러가거라. 바로왕의 궁에서 나온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여전히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로 왕과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매!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들이 울고 있네요.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 양을 잡고 있어요. 아버지, 왜 우리 이쁜 양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튼튼하게 잘 키웠잖아요. 보세요. 트릴도 복실복실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그리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예쁜데 우리 양을 왜 잡아야 되냐고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오늘 밤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지. 왜요? 하나님은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셨어. 만약에 피가 없으면 그 집 첫째 아들이 죽게 된단다. 아빠도 양을 죽이는 것이 싫지만 너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진짜요? 그럼 양의 피가 없으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고 있는 거야. 아, 알았어요. 양돌아, 너를 죽이는 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양돌아, 네가 내 생명을 위해 죽는 거야. 네가 내 생명을 구해주는 거라고. 고마워. 그래, 그래. 어서 시작하셨구나. 좀 있으면 곧 해가 질 거니까. 예, 아빠. 아버지는 양의 피를 받아서 옷을 초로 양의 피를 적신 후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어, 저기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네요. 이보게, 소식 들었나? 아니 글쎄,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군. 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양을 잡느라고 저렇게 정신이 없다지 뭐야. 아, 이보게, 우리도 양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태양신이 계시잖아. 아니,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왕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보게. 그동안 우리가 겪은 재앙일을 잊었는가? 우리가 믿는 신은 항상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졌단 말일세. 난 걱정이야.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 나는 지금이라도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거라고. 참, 아, 우리 집도 걱정인데. 에이, 남는 피라도 얻어서 얼른 피를 발라놔야겠어. 몇몇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소문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에게까지 들렸어요. 멋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단 말이야. 하하,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왕이시여,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흥, 그렇게 하라지.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줄 모른단 말이냐. 어디 두고 봐. 우리 아들은 끄떡없어.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여봐라, 궁을 더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라. 친구들, 과연 바로왕의 말처럼 그렇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감치 양의 피를 바르고 물을 걸어 잠근 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었어요. 드디어 어둑어둑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지죽은 듯 조용했어요. 친구들,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친구 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밖에 피를 발라놓았긴 했지만 진짜 저 피가 나를 지켜줄까요?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지. 걱정 마. 양의 피가 우리 가족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꼭 지켜주셔. 진짜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친구랑 싸운 것도 자꾸 생각나고요.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서 무서운걸요. 그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피만 본다고 하셨단다. 예, 아버지 맞아요. 피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게요. 친구들, 그런데 저 뒤 똘똘이 집은
문에 피가 발려있지 않아요. 나는 이깟 양의 피가 없어도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똘똘이는 어릴 때부터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 멋진 아들이었어.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엄마 맞아요. 나는 엄마 아빠 심부름도 잘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오, 친구들, 이 친구는 피를 바르지 않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갔고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은 그 집 첫째 아들을 죽이고 지나갔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왕의 아들도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갈 수 없었어요. 왕의 아들로부터 저 아래 종의 아들까지 모두 맨 처음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소, 돼지, 양 같은 모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우, 똘똘아. 살려주세요. 오, 우리 왕자야. 친구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고 있으면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 중에도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너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당장 여기를 떠나거라. 모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애굽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 기쁜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갔어요. 집집마다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설, 추석 같은 명절처럼 기념하여 지키고 있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해요. 바로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죽음의 사자는 무엇을 볼 때 넘어가나요? 예, 맞아요. 바로 어린 양의 피지요. 친구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친구가 되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친구들!